아니 그거 컨트롤 C 컨트롤 V만 누르면 되는데 직접 하세요. 그걸 왜 저를 시키세요? 그냥 말문이 막혀요. 고민은 뭡니까? 저는 미움을 계속 못 쓰고 참다가 이번에 한번 썼거든요. 언제? 회사에서 일이 요새 계속 진짜 많은데 저한테 또 뭔가를 하나 요청을 해서 제가 새벽 2시까지 작업해서 드렸어요. 그걸 엑셀 파일에다 만들어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스프레드시트,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옮겨달래요. 그리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하면 되는데 그걸 저한테 또 해달라고 그러니까 일이 많은 상황에서 그게 오니까 되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인데 이거 왜 이걸 굳이 나한테 시키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직접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그동안은 계속 참다가 한번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쓸그 얘기를 할때 두려움을 안 느끼고 그냥 했더니 그 다음날 저도 똑같은 일을 제가 당한 거예요. 제가 남한테 뭔가 요청을 드렸는데 제대로 요청을 안 드려서 그 요청받은 사람들이 되게 짜증이 나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의 미움이지. 너무 무섭고. 뭐냐면, 너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너의 미움은 뭐냐면, 힘들고 귀찮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하찮은 일이라는 걸안 하려고 해. 편하려고 하고, 되게 중요한 거, 그런 일만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게 있어. 그냥 받아들임이 잘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컨트롤 V, 컨트롤 C만 할수 있으면 네가 그냥 받아서 해주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어려워서 안 하고 힘들어서 안한게 아니야, 너도. 왜 이렇게 하찮은 걸 나한테 시켜?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안 받아들인 거지, 그치? 그걸 받아들여야 돼. 사람은 있잖아, 자기가 한 대로 꼭 당하게 돼 있다. 그건 뭐 윗사람, 아랫사람 할거 없어. 나한테 반항했던 제자들은 지금 다 반항지라는 수행자들을 만나. 나한테 순종했던 제자들은 다 순종하는 사람이 와. 자기가 했던 대로 그대로 받는 거야. 너가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한 대로 딴 사람한테 또 받는 거야. 네 모습을 보지, 그치? 아랫사람을 볼 때, 그런 네 입장에서 돼봐. 네가 그 윗사람이야. 나한테 그 요청해봐. 내가 마음으로 한번 봐야 돼, 너를. 이거 엑셀 파일에다 만들었는데 스프레드시트에다 옮겨주세요. 아니, 그거 컨트롤 C, 컨트롤 V만 누르면 되는데, 직접 하세요. 그걸 왜 저를 시키세요? 어떤 마음 올라? 그냥 말문이 막혀요. 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 사람이? 왜 자기 일 똑바로 안 하지? 왜 본인이 해야 될 일인데 안 하지? 그 사람이 이렇게 올라올 거야. 너 거기 왜 있어? 너 쓸모 있는 존재 되려고 거기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일을 시켜줄 때네 가치가 있지 않아? 네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내가 다할것 같으면 네가 거기 왜 있어? 컨트롤 V, 컨트롤 C 눌러서 내가 스프레드 시트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되면 너는 또 그럴 거야. 그거 알아서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너는 항상 너의 역할을 줄이고 있어, 네 스스로. 일을 안 하는 게 너는 이익을 얻는 거라고 하지만 네 역할을 줄여서 네가 필요 없는 존재 되게 만들고 있잖아. 아무도 너한테 부탁 안 하면 너는 회사에서 방 빼야 돼. 자리 빼야 돼. 너왜 있는데? 네 역할을 생각해 봐. 남이 필요로 하는 거 요청할 때 고마운 줄 알고 내가 그걸 해주는 사람이야 돼. 네 일이 자꾸 늘어나야 네 역할이 늘어나야 회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고 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너는 일을 힘들다고 별거 아니라고 다안 하겠다고 쳐내면, 아무도 너한테 부탁 안 하면 너는 그냥 놀고 먹어? 그걸 볼 사람이 어디 있어, 회사에서. 너 내쫓지. 너의 가치를 네가 스스로 깎고 있는 거야. 네가 필요해야 돼. 회사 사람들이 다, 혹시 이렇게 불러서 없으면 곤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는 나 부르지 마. 나왜 시키고 왜 부르세요? 쓸모없는 존재로 스스로 만들고 있네? 너 쓸모없다는 마음 올라오면 너 인정 안 하는구나? 수치 주면서 그건 내가 아니라고 인정 안 하니까, 거부하니까,
크마운 거 하나 돼서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 되게 만들어. 고마워야 되거든? 일을 시킬 때? 아가, 그거는 완전 고쳐야 돼. 그거는 수행자의 마인드도 아니고 일반인도 그런 의식으로는 절대 회사에서 일할 수가 없어. 그리고 도태돼. 쫓겨나게 돼 있어. 왜 토를 달아? 안 시켜줘도 어떻게 해, 회사에서는. 제가 해볼게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저좀 시켜주세요. 기회 달라고 하는 게 회사야. 기회는 사소한 일도 잘할 때 기회가 오지. 근데 너는 그냥 버리네? 고마운 줄 모르고. 이제 뭐가 잘못했는지 알겠지? 기쁘게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넌 버림받아. 너는 회사에 뭐 하러 들어갔어? 일하러. 일하러 들어갔어. 근데 그 일은 네가 결정해, 윗사람이 결정해. 윗사람. 윗사람이. 그리고 네가 윗사람이 되면 네가 아랫사람한테 그 일을 결정하는 거야. 근데 네가 지금 다네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네 뜻대로 하려는 것도 뺏으려고. 즉, 내가 일더 할게요. 이런 애고가 아니라 너는 거부하는 거야. 거부해. 오는 일을 막어. 너 자신을 쓸모없게 만들고 있어. 쓸모없다는 마음을 버렸어. 그래서 그 마음이 되게 아프고 너한테 버림받아서 수치당해서 그 마음이 작동하고 있어. 그 마음이 올라오면 인정을 안 해. 늘 올라오잖아, 회사에서. 네, 쓸모없는 마음이라고 인지도 안 됐던 것 네가 늘 버렸으니까. 그 마음 올라올 때그 마음 느껴야 돼요, 안 느껴야 돼요? 느껴야 되는데 네가 순식간에 올라오는 순간 느끼는 순간 버렸을 거야. 그걸 계속 느껴주면서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네가 쓸모없는 마음 올라오면 어때요? 쓸모없는 마음을 느끼면서 일을 해야 되거든. 근데 안 하거든. 이래서 일을 버리게 되는 거야. 내가 감지하기한테 커피 타오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아침 저녁으로 커피를 타는 거를 하는데 처음에는 사랑받는 아기 마음 올라서 좋았어. 너도 그랬을 거야. 회사 들어가면 뭐든지 시켜도 좋아서 했어. 좀 지나면 실실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감자도 마음이 올라서 뭐 하인 마음. 해나님한테 커피 타줄 때 이제 한 달쯤 하니까 하인 마음 올라와. 그럼 그 하인 마음 느껴야 돼, 안 느껴야 돼? 이렇게. 느껴야 되지. 하인은 어때?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날마다 눈치 보이고 잘못했다고 할까 봐. 그러면 그걸 느껴주면서 하인의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 느껴주면서 해나님 커피가 어때요? 맛이 달아요? 이 정도면 됐어요? 이래야 되거든.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여기 있습니다. 휙 가버려. 커피 맛이 어떤지도 안 물어봐. 그리고 잘 먹으라 소리도. 그래서 이리 와봐. 맛있게 먹으라고 해봐. 네, 맛있게 드세요. 가버려. 응, 혼날까봐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 하인 마음을 안 느껴주고 해. 그거 자꾸 피하고 오늘 아침엔 드디어 스트라이크. 너무 바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커피 못 하겠다고. 스트라이크. 핑계를 대는 거지. 그냥 거절을 못 하고. 너무 두려우니까. 너 그런 거야. 쓸모없는 여자 마음 올라왔는데 그 마음을 느끼면서 해야 되거든? 근데 안 느껴주니까 어떠냐 하면, 마음이 무서운 게 그거야. 쓸모없는 마음 아프다고 안 느껴주면, 쓸모없는 마음을 안 느껴야 될때 느껴. 즉, 스프레드시트로 옮겨주세요. 딱 했을 때, 네가 아니, 이런 쓸모없는 일을 왜나 시켜요? 이러는 거야. 네가 버린 쓸모없다는 마음을, 그때 그 일이 쓸모없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거야. 일이 넌데. 너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걸 버려서, 그 마음을 버려서. 쓸모없는 일을 왜 시켜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쓸모없게 만드는 일을 저지르는 거야. 그 쓸모없는 마음을 느끼면서 일해야 되는데, 그걸 안 느끼려고 고집부리면서 일해. 쓸모없는 마음 느낄 때 두려워, 안 두려워? 두려워요. 수치당할까봐 두렵지. 그걸 느껴줘야 되는데, 늘 그래. 열등이 마음은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그러니까 안 느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까도, 잘났어요 할 때,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니꺼지게 이렇게 평가당할까봐 두려워. 그래서 그걸 표현을 못하듯이 너도 쓸모없는 마음을 느끼면서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느껴야 없어질 거 아니야, 이 마음이. 나가야 되잖아. 느낄 때 에너지로 나가요. 안 느껴주는 거지. 너무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먼저 올라와. 안 느껴주는 거지. 쓸모없다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그거를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으로 느끼고 자, 따라합니다. 수치당할까봐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쓸모없는 마음이 쓸모없는 마음이 접니다. 접니다.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근데 그걸 버려버리니까 그 쓸모없는 마음이 버려진 거지.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쓸모없는 마음이 버려지니까 쓸모없다고 자기가 해버린 거야. 그 일이. 그래서 진짜 쓸모없는 존재로 자기를 만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올라올 때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먼저 올라와.
이게 어떤 마음인지 처음에는 몰라.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테 올라오는 마음은 여러분이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버린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의 모자를 쓰고 있어. 그 안에 이렇게 숨어 있어. 그러니까 감재도 하인 마음이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하인 마음 버렸기 때문에 얘가 그 모자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올라올 때는 하인 마음이야 이렇게 올라오면 알아차렸고 했겠지. 근데 너도 쓸모없다 이렇게 올라오질 않는다고. 처음에는 둥둥둥둥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으로 올라와요. 그런데 그 마음을 기꺼이 딱 느껴주고 보면 아 이게 쓸모없는 마음이구나 그때 알거든. 너는 바로 버려.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약자는 내가 아니야 하면서 딱. 그러니까 그 쓸모없는 마음을 버린 거 아니야.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쓸모없는 그렇게 돼버린 거야. 여러분 어제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 올라올 때 사랑받고 싶어 이렇게 안 올라오잖아. 서러움의 모자를 주로 쓰고 있어. 서럽다고 버렸어. 왜? 사랑 못 받을 거니까 나 어차피 여자라서.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을 서럽다고 버리고 또 수치당할까봐 두려움도 올라와. 엄청 올라오지 두려움이.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여자 마음 버렸어. 그 모자를 쓰고 올라오니까 모자부터 올라오니까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서러워 이렇게 올라오잖아. 너 똑같아. 그 쓸모없어지게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을 버려서 그 마음이 가해자가 돼서 돌아온다는 게 이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너를 버려야 되겠어? 안 버려야 되겠어?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하녀,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사랑받고 싶은 여자,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미움,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쓸모없는 마음,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열등이 마음,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짐덩이 마음, 네가 다 버리는 거야. 근데 처음에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을 느껴줘야 그 다음이 뭔지를 알아. 그거부터 버려. 이해되니? 네. 그래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그걸 느껴줘야 그게 여유 준 거야. 그 다음에 마음이 올라와서 그 마음이 인정이 되고 나갈 때 모든 게 제자리로 사필 귀정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을 인정 안 할 때 그게 고집이 돼. 마음을 인정 안 하는. 그게 이렇게 역풍이 불고 가해자가 되는 거야.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은 엄마 마음이고 네 마음이고 여자라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 아픈 노래 틀어줘 보세요. 날마다 날마다 쓸모없다고 쓸모없다고 짐덩어리라고 짐덩어리라고 열등이라고 열등이라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여자가 납니다. 여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이 마음은 굴욕적이라고. 이 마음은 굴욕적이라고.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고. 두렵다고. 두렵다고.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쓸모 있겠다고. 쓸모 있겠다고. 집착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집착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참으며 살았습니다. 참으며 살았습니다. 가해자로 살아. 가해자로 살아. 날마다. 날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 버림받고. 버림받고. 아팠습니다. 아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쓸모없는 마음은. 쓸모없는 마음은.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수치당할까봐 두렵다고. 다 버린 것을. 다 버린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쓸모없는 일을. 쓸모없는. 이를 수치주며 수치주며 약자라고 약자라고 버린 것을 버린 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그 약자 마음이 그 약자 마음이 인간 마음이고 인간 마음이고 여의주고 여의주고 사랑인 줄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수치당할까봐 수치당할까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을 약자 마음을 나라고 나라고 기꺼이 인정하겠습니다 기꺼이 인정하겠습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쓸모없는 여자 마음이 쓸모없는 여자 마음이 바로 납니다 바로 납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이 여자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열등이 마음이 열등이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무능이 마음이 무능이 마음이 거지 마음이 거지 마음이
다 빼앗긴 마음이. 마음이 짐덩어리 마음이 짐덩어리 마음이 하녀 마음이 하녀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이 약자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이 약자 마음을 이 약자 마음을 고집부리며 고집부리며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집착하는 가해자로 살아. 집착하는 가해자로 살아. 아팠습니다. 아팠습니다. 가해자가 되어. 가해자가 되어. 나와 남을 아프게 하고. 나와 남을 아프게 하고.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자, 음악 꺼주세요. 자, 몸 반응 있어. 자, 어디가 제일 아파? 머리가 깨지려고 머리를 딱 잡고 있어. 특히 너는 여기 정수리 여기 이게 뭐냐 여기가 무슨 못이 박힌 것 같은데? 자 숙제 있어. 괄사도구로 여기 뚜껑처럼 여기랑 요 뒷골을 마사지를 좀 많이 해. 여기 뭐가 박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 뿌리 같아. 이렇게 당근 뿌리처럼 이렇게 못 박힌 것 같아. 심장에서부터 쭉 여기까지. 근데 막 나가고 있어요. 엄청 나가지?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쓸모없는 약자 마음, 그치? 근데 약자 마음은 다 수치당할까봐 두려워. 하녀 마음도 그렇고, 짐덩이 마음도 그렇고, 열등이 마음도 그렇고,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도 그렇고.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은 어떻게 수치줘, 여러분이? 창녀라고 수치주잖아. 창녀라고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 어, 그 마음이. 근데 네가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약자만 딱 뜨면 그냥 버려버리니까 그 밑에는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계속 느껴줘야 되는데 그 느끼면서 하다 보면 딱 알게 돼 있어. 이제 알겠어? 자 다시 해보자. 내가 윗사람 할 거야. 자 이거 옮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서 드릴게요. 항상 받아들여야 돼. 본인을 부를 때 행복한 줄 알아야 돼. 확실한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날 회사에서 네 책상이 빠질 거고 집에서 하고 엄마 아빠가 불러주지 않는 날은 엄마 아빠가 죽는 날이야.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누군가 나를 불러줄 때 무한한 사랑이야. 헤라님은 힘들지만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헤라님, 헤라님 나 이거 힘들어. 헤라님, 헤라님 할 때 소리를 많이 들을 때 힘들다고 하면서도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알고 있어. 더 이상 여러분이 나한테 헤라님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 돼 있지만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지. 물론 그때는 그때 행복이 있겠지만 지금은 지금의 행복을 충분히 만끽해야 되거든. 근데 많은 엄마들이 그래. 애들이 막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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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행복을 몰라. 아우 얘 나 없으면 안 되고 여보 이러면 아우 막 이러다가 갱년기가 왜 오냐. 애들은 다 시집장 가고 우리 남편도 이제 나를 더 이상 안 부르고 다 회사에서 바쁘고 그럼 나는 쓸모없는 존재 같아. 내가 힘들 때 나는 가치 있는 존재거든. 그걸 모르네. 힘들다는 무조건 나쁘다고. 나를 엄청 불러줄 때 고마워해야 되지.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여러분의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러주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 어떤 신세야? 여러분 그거 알아야지. 여기 영채마을 와서 여러분이 행복한 게 뭐? 한 번이라도 더 우리 스텝이나 내가 아우 누구님 왔어 이러고 막 아는 척 해주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거야. 우리는 서로 소중한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윗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야 너한테. 네 이름을 한번 불러줬어 네 인생에. 야 70억 인구 중에 네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몇 명이겠니? 그 중에 한 명이야. 그렇게 소중한 사람 마음을 탁 거부하면서 싫어요 네가 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윗사람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 윗사람이 안 된다. 알겠니? 그래서 혜나님이 얘기할 때도 네가 봐봐 그렇게 윗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하니까 혜나님이 뭘 얘기할 때 소중하게 받아들였어 실천을 하나 봐.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할 때 너는 친구들의 말을 소중히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고 엄마 아빠 마음을 윗사람 마음을 혜란이 마음을 그럴 때 너는 진짜 인정받는 자식 제자 부하 직원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랑받게 되는 거야.
사랑받으려고 집착해서 사랑 주세요 이래서 사랑받는 거야? 그 유치원생이야? 그 유치원생 하는 거야? 애들이 엄마 앞에 싹잡고 상대의 마음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어 내가 어떤 거든지 그 사람 마음을 충족시켜 이해해 주려고 노력할 때 너를 함부로 버려. 어떤 사람은 너무 애써서 타려. 중간이 없네. 중간이 여러분이 이제 알았어? 쉽게 버린다는 거. 너무 많이 그냥 친구들 말도 진짜 그냥 막 버렸지? 네. 막 함부로 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올 거야. 사람들이 너한테 아 말해주면 뭐해? 소용도 없어 얘는. 내가 아마 100번 얘기해도 얘는 뭐 어차피 하찮다고 버릴 텐데. 진짜 죽이고 싶은 제자가 그런 제자야. 골천번을 얘기해서 골천번을. 근데 말을 안 들어줘. 그리고 말해달래. 그래서 나 이런 제자도 있거든. 버려버려. 2년 동안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먹어. 내가 너무 걱정돼서 얘기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함부로 해. 그러더니 어때? 삶이 엄청 아파졌겠지. 그러니까 2년 후에 다 죽어가서 와서 얘기해달래 또. 그래서 안 해. 너한테 2년 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 잔소리라고 네가 안 들었으니까 이제 안 해. 네 멋대로 살아. 징징 울고 막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이제 고쳐졌어. 이제 고쳐지기 시작했어. 에고는 자기가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요. 입이 아파 내가. 내가 장난해? 내가 구걸 세션이나 물건 이렇게 뭘 팔라고 할 때 장난해? 내가 재밌어서 장난으로 시키는 것 같아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까지라도 안 하면 안 버려지고 마음이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아파져. 버림받고. 막 목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그걸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그릇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 마음이 안 돼 있다는 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고 세상에도 인정 못 받아. 수행을 안 하는 수행자 중에도 출세하거나 성공한 사람을 봐. 아주아주 남의 말을 이렇게 잘 듣고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야. 그거부터 배워야 돼. 알겠나?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날 불러줄 때 그 말을 해줄 때 그걸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버릇하고 회사에도 할 때는 반갑게 달려서 네! 이렇게 봐야 돼. 나는 누가 나 불러주고 직장에서 일시킬 때 그렇게 행복하더만. 내가 필요하다는 게 쓸모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서 쫓아가서 나는 걸어다닌 적이 없어요. 직장 다닐 때 뛰어다녔어.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항상 물질적으로 내가 원할 만큼은 항상 들어온 게 일을 사랑하고 남의 마음 일해주고 세상에 도움 주려고 노력해서 그랬던 것 같아. 네가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 절대 훌륭한 사람이 안 되고 네가 원하는 사랑을 못 받아. 이제 알겠지? 잘할 수 있어? 네. 그걸 놓치 그거 힘들 거야. 이제 시작해봐. 너 머리는 할 것 같은데 몸에서는 해주기 싫다 막 올라와. 네 고집이 다 올라와. 절대 들어주기 싫고 귀찮고 뭐 저런 얘기하고 막 이렇게 올라와. 아빠가 얘기하면 또 잔소리. 탁 쳐죽여. 고년이 누구야? 아빠의 잔소리는 돌아가시면 들을 수가 없어. 그때 얼마나 아픈 줄 알아? 그 잔소리가 그리워. 살아있을 때 충분히 행복을 느껴야 돼. 그래서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야 소용없어. 아빠 말을 들어줄 걸. 이거 소용없어. 알아들어? 네. 너와 혜인은 청개구리야. 고집이 날마다 올라올 거야. 너 한번 소중히 들어봐 이제 집에서도. 알겠지? 너 올라오지 그치? 벌써 이미 알고 있네. 자각이 오네 이미. 생활 속에서 그걸 뿌리를 뽑아야 돼. 잡초 뽑듯이 그렇게 함부로 하고 이거는 뭐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도 엄마가 돌아가시면 못 들어. 그게 엄청 그리울 거야. 사랑이야. 그때 울어도 소용없어. 잘 들어드리고 그대로 하려고 노력할 때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지. 네. 그렇게 한다잉? 네.